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셨죠? 한 주 동안. 자, 오늘 235페이지 할 차례죠? 235페이지 지도감독 및 형벌인데 여기는 시험에 네 문제 출제가 됩니다. 네 문제 거기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235페이지 맨 위에 6문제에서 7문제 출제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할 뿐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 이게 뭐 이를테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행정벌,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그리고 또 한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거 9가지, 여기에서도 두 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감독, 행정처분 두 문제, 형벌 두 문제 이렇게 15점, 6문제죠. 15점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35페이지 지도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자입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1번에 보면 있죠. 11번에 보면은 지도감독관청이 11번이 아니고 12번이네요. 12번에 까만 별표 2에 보면 지도감독관청이 나옵니다. 지도감독관청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누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고요. 그리고 군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관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우리 프린트 1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청. 자, 그러면 지도감독관청 양가로 2번 지도감독 대상은 그 맨 마지막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은 지도감독 대상이란 말이 없습니다.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즉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실장님 서류 가져와 보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사장 보고 뭐 확인설명서 계약서, 왜냐하면 실장은 계약서 보존할 의무도 없죠. 5년 보존하기 전에 실장이 먼저 잘리잖아요. 그래서 실장 보고 서류 가져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을 어떻게 하냐면 맨 밑에 235페이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이제는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합니다. 그
조사 검사 그 12번 우리 프린트 12번의 지도 감독 사유가 맨 첫 번째 별표에 있네. 그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고 수시검사나 정기검사는 폐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출입검사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공무원증을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되며 예, 그래서 공무원증하고 신분증 두 개를 내보여야 합니다. 둘 다 내보여야 돼. 신분증, 아, 공무원증하고 제가 말 잘못했네. 신분증이 아니라 공무원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를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 신분증 또는 공무원 신분증 또는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하면 조카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조사검사증명서라고 있죠. 이 조사검사증명서도 내보여야 합니다. 3번 불응시 위반시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인회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는 55번에 보면 55번에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11번, 12번에 있습니다. 10번, 11번, 12번. 10번 거짓 보고라고 적어놨죠. 이 감독상 명령 위반, 감독상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료 제출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죠.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데 제출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하고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 위반 같은 말이에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우리 프린트 55번에 11번, 10번, 11번, 12번에 있습니다. 거짓 보고와 감독상 명령 위반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행정처분인데요. 자격 취소부터 나와 있는데 취소 사유부터 나와 있죠. 자, 우리 여기 오늘 프린트 내드렸는데 이게 옛날에 내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처음 오신 분만 이거 받으시면 되고 옛날에 있던 분은 1월 달에 내드렸던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행정처분 정리.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은 1, 2월에 받은 거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다시 출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없는 분은 다시 출력하면 되겠죠. 행정처분 정리 이 프린트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고 이 시험에. 오늘 이 프린트, 오늘 프린트 두 장에서 앞뒤로 돼 있죠. 프린트 여기에서 네 문제는 최소한 출제됩니다. 자, 자격 취소 처분권자는 누구냐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고 자격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 없으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인터넷에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부천시는 옛날에 부천시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4개 구가 3개 구가 있다가 2016년부로 없어졌습니다. 구가 폐지되고 지금은 부천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부천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는 내지 않겠죠. 세종시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부천시 소사구 이런 식으로 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내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합니다. 자, 처분 대상자를 보면 자격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자격취소하니까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등록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취소세계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세계만 청문을 한다. 그러면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요. 의견 진술귀에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귀에를 부여한다. 의견 진술귀에를 부여합니다. 취소 세 개만 청문을 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그 다음에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를 합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준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시도지사가 다른 데 통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등록관청이, 이건 좀 헷갈리는데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 좀 헷갈리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세모를 했는데, 즉 자격정지를 한 시도의사가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러나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실에 알게 된 때는 시도의사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자격정지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다 통지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도 취소 세 개만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7일 이내에. 정지는 반납이 없고요. 지정 취소 반납이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제가 세 개 반납한다고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취소 세 개 반납이다. 제척 기간은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도 업무정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3년간.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2번, 5번 두 개가 있고요. 자격정지는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 중,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등록 취소되어도 3년 동안 다시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을 해도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6개월 업무정지 받았으면 폐업을 하더라도, 폐업 안 해도 당연히 안 되죠. 이중 등록 안 되고 다른 데 취직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지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 취소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되면 뭐 몇 년 동안 못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다시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속행위는 재량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라 하고 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는 걸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재량권이 없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자격정지는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하여야 하는 게,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가 있고요. 8개 기속행위가 있고 할 수 있다 또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지정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우리 프린트 맨 오른쪽에 그 처분 사유를 다 적어놨는데요.
저는 그냥 앞머리 글자만 적겠습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 안 됩니다. 기소유예 당연히 안 되고요.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중, 거기에 맨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앞머리 글자 이중, 이중 거민 확인서,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고요. 인장 등록 위반,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자격정지는 법률에는 6월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죠. 시행규칙이. 그래서 공무원이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으니까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맨 밑에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부검, 부검하는 거 싫어하죠. 두 번 죽인다고.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자, 해가 뭐냐면 해산,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보증금 채권 휴 등,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 플러스 1이 아니라 3 플러스 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2+1 절대지시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금 이따 이거 지금 말할까요? 그러면 이게 업무정지 받고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죠? 그런데 이게 웃기잖아요. 3+1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잖아요. 그 우리 프린터 1년이 어디에 있나요? 1년. 우리 프린터 1년짜리가 44번에 12, 13, 14, 15. 44번에 12. 44번에 12, 13, 14, 15. 이거 좀 헷갈리죠? 그래서 12번은 2+1,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된 위반행위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3+1은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2+1은 업무정지. 그 다음에 2+1은 임의적 취소. 이게 헷갈리는데 12번하고 15번은 다른 게 12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고요. 15번은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는 임의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취업에 출제됐어요. 13번하고 12번하고 차이점. 13번은 3+1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돼야 돼요. 과태료가 두 번 이상.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돼버리면 이미 이게 13번에 12번에 해당되죠.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이렇게 3+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과태료가 한 번 없어도 이미 절대적 취소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또다시 업무정지 이런 것은 3+1이 임의적 취소라고요. 과태료가 두 번 들어갔죠.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 이미 2+1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1은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최근 할 때 이거는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월 초가 무단휴업, 임의적 취소입니다. 6월 초가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그게 결정 공일임 이렇게 적어놨죠.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구체적 기준이 6개월, 그 다음에 3개월, 1개월입니다. 자, 이게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재량의 공무원들의 재량행위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결은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 고용인, 직원을 고용하고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2개월 이내죠. 2개월, 우리 프린터 38번에 있나요?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안 할 수도 있죠. 등록 취소 안 하면 그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종호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성립됐는데도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인데 딱 예외 두 개가 있습니다.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여기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게 임의적 취소고요. 그 두 개 빼고는 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소위 중개인, 다시 말하면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라고 편의상 불렀는데, 이 부칙상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시도입니다. 이걸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을 우리 프린트는 아까 그집 보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집 보거나 감독상 명령 위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감독상 명령을 했는데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짓으로 보고한 게 그 위반이잖아요. 감독상 명령 위반,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라고 적어놨는데 법조문에는 기타 등등이라고 안 해놓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입니다. 기타 등등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1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가 되겠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부, 운, 정, 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지금 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은 25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58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행정처분 여기까지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행정처분이 암기를 하면 쉽고요. 암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한테 강의를 들어도 이거 이해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시켜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업무정지인지 등록취소인지, 이거는 그냥 법에 규정 딱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2차 과목은 대체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해 말은 뭐 이해하면서 하라고 하지만, 물론 큰 흐름은 이해를 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행정처분은.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제도는 우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5개가 있습니다.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있고요. 우리 교과서도 5개 있네. 263페이지에 보면은 5개가 있는데 우리는 교육지침이 있네요. 교육지침이 있고요. 어쨌든 약간 다른데 프린트 53번 이 5개 교육제도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 53번 프린트의 5개 교육제도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즉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맨 처음에 있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즉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인지 사후교육인지 일단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후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번 저번 달에는 책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프린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53번 프린터 교육제도 보면은 실시권자를 다 비교를 해놨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시험에 지방법원장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다만 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모두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밑에다가 그게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적어놓으세요. 할 수.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 뒤에 여백이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교육을.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이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 사고 예방 교육은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육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자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 그러면 맨 위에 그 실시권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뭡니까? 다섯 개 교육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죠. 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죠. 이 교육받았으면 교육받은 거 수료증은 가져가야 될까요? 안 가져가도 될까요? 만약에 중개보조원 취직하려면 직무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수료증 가져가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고용신고할 때 직접 수료증 제출하는 말은 없어요. 명문규정은 그 등록관청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중에 있는 다른 책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된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받은 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늘도 국토부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애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랬다고 한. 근데 안 나와도 나는 강사기 때문에 말은 해줘야 되니까 빨리 정확하게 알려는 달라 이러니까 논의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하던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있어요. 많이 법을 갑자기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 세법도 이번에 취득세 같은 거 그 보면은 6억 초과 9억 이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9억이 똑같이 3%더라고 계산해보니까 9억 초과가 3%라고 돼 있는데 9억도 3%면 뭔가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약간 모순이죠. 차라리 9억 이상이라고 하든지 9억 초과라고 해놓고 9억 초과는 3%라고 했으면 그럼 9억은 3%가 아니어야 되는데 계산하면 9억도 3%예요. 그런 건 좀 약간 입법의 불비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들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교육 대상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은 안 받습니다. 왜?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도 아니잖아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 대리자라고 적어놓은 것은 사전교육이라는 이야기죠. 미리 받아야 됩니다. 중개실무교육도 등록할 자, 소속공개사 법인 임원이 될 자, 이 말은 사전교육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받아야 된다고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격증이 없어도. 그 다음에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보면 거기에 실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밑줄 치십시오. 이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 예,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교육 내용이 똑같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직업윤리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가 명문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보면 교육시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뭘까요? 교육시간이 규정 안 되어 있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시간이 최고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이 가장 길죠. 교육시간은.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전교육은 통지 안 해줍니다. 왜?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한다고 통지 안 해주고 개업할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어디 알아서 찾으면 돼. 그냥 실무교육이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치보면 되고요. 거기 협회 대학전문대학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고요. 수도권에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제가 서울동국대, 고양캠퍼스, 열린사이버대, 평택대, 인하대 이런 데서 실무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은 알아서 그 자격증 받을 때 실무교육 어디서 하는지 그 줘요. 안내장을 같이 줘요. 실무교육하는 장소를 그 해당 시도 실무교육하는 장소를 알려주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공짜로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돈 안 내고 하는 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죠. 근데 돈 내라고 하면 더 안 오겠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짜로 하고 나머지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유효기간 1년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똑같습니다. 모두 유효기간 1년입니다. 만약에 오늘 등록신청을 하려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 안 해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다시 취직할 경우에도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올해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개업하려고 마음 안 먹었으면 미리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12월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구나. 벌써 작년 시험, 작년에 올 3월까지 거의 다 마감이 끝나버렸어요. 교육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너무 합격자 많이 나와가지고.
협회 같은 데는 3월까지 마감 끝났더라고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했는데도 제가 이때까지 동국대에서 한 10년 넘게 실무교육했는데 최고 많이 왔어. 올해가 1월달, 2월달까지 강의를 했어요. 옛날에 2월달까지 거의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올해는 2월달까지 동국대에서 했어요. 강의를. 그만큼 많이 오시더라고요. 미리 안 받아도 된다 해도 무조건 다 받으시더라고요.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업하실 분만, 취직하실 분만 받으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교육제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로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69페이지 행정 형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